먹방 유튜버 웅이가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던 유명 유튜버의 폭력적인 행동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말과 재판 결과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이는 먹방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로 구독자 수가 한때 100만 명을 넘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웅이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무단으로 A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2월에는 여자친구 A씨의 집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A씨를 폭행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웅이와 A씨와 이별한 후 웅이가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까지 저지르면서 시작되었는데요.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웅이는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했죠. 더 나아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집안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커튼 뒤에 숨어있던 웅이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 이에 대해 웅이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공동 주거권자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웅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며 그에게 경각심을 줄 것을 요구했죠. 재판부는 A씨는 웅이와 교제하기 전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차임을 부담해왔고 웅이가 차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주거침입 범행 이후였음을 고려하면 웅이씨를 오피스텔의 공동주거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재중일 때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다라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르고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비난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그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웅이가 A씨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공소사실 등에 대해서는 강요죄에 흡수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유명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라니 법원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웅이의 영상을 보면서 식욕을 느꼈던 게 후회스럽네요. 다시는 그의 콘텐츠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유예로 끝나다니 너무 관대한 처벌 아닌가요? 피해자는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연인 사이라고 해서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웅이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